네, 반갑습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애플이 금요일날 폭락을 했습니다. 무려 4.8%나 폭락을 했어요. 지금 1일 차트 보시면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플랫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지표로 삼는 분들이 많아요, 애플을. 왜냐면 애플이 꺾이면 지수가 꺾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 상관계수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아, 이제부터 지수가 꺾이는 폭락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조금 같이 한번 훑어보시죠. 이게 이제 애플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만 45.51%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꺾인, 야, 이거 갖고 무슨 장난하나. 요런 가벼운 조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때가 이제 코로나 때 폭락 직전입니다. 폭락 직전이 81불이었고, 그때 대비해도 지금 2배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봐라. 앞으로 애플은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더갈 거다. 갈 거니까 믿음이 변치 않는다. 이러면서 더 사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이제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놓고 그린 건데, 요 파란 선이 애플입니다. 파란 선이 애플. 그리고 요 노란 선이 SPY, 그러니까 그 S&P 500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상관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꺾일 때 이렇게 애플이 먼저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애플이 먼저 꺾이고 그다음에 지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도 애플이 많이 올랐다가 먼저 좀 기울기 시작하니까 지수도 기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플이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이렇게 약간 쌍봉 비슷하게 나왔다가 꺾이니까 이제 지수는 여기쯤 거의 꺾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냐, 지수가. 그래서 애플도 막 이렇게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비관론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개미를 낚을 만큼 낚았다. 아, 태울 만큼 태웠다. 이제 예, 폭락이 한번 와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썰을 풀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만한 좀 찝찝한 차트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 아유,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확 드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고점이라면, 와,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옆으로 밀면, 야, 장기 투자를 빨아주는 애들 다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조금 찝찝합니다, 심지어. 보실게요.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QQQ 차트예요, QQQ. 아시죠? 나스닥.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IT 버블. 요때 이제 쌍봉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횡보를 합니다. 이때 이제 장기 투자자들 다 죽었죠. 장기 투자하면 병신된다. 끝났다, 막,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엄청난 랠리가 나왔는데, 요게 쌍봉이 딱, 요렇게 하고 있거든요? 요기랑, 야, 요거 찝찝해. 야, 너무 닮았다, 이거야. 그죠? 이게 이제 로그를 적용 안 해서 그런데, 로그를 적용하면 진짜 똑같습니다. 예. 야, 찝찝하다, 이거. 그죠? 쌍봉이냐, 쌍봉. 그것도 이제 우측이 좀더 작은, 그죠? 전형적인 꼭지를 보여주는 쌍봉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지수도 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고, 그죠? 버블이란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막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처음에 가자, 이러다가 쌍봉 찍고 완전히 죽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되게 낮아 보이지만, 요 정도 구간이 지금 되게 낮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쨌든 역대급 어떤 하락이 한번 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리셋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차트로 이게 길게 보는 와중에, 이야, 이거 찝찝한데 하는 게 옵니다. 만약에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늘어지면 여러분들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저도 죽습니다, 이러면. 왜냐면 여기가 기간이 지금 보세요. 몇 년이에요, 이게. 거의 한 십몇 년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좀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봐도 여기까지만 봐도 거의 7년, 8년이거든요?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찝찝하다. 어떤 분이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도 찝찝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아예 해외 쪽은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건들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좀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어쨌든 채권을 늘리고 있어요, 채권을. 채권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냐면, 제가 예전에 채권 비중이 한 2%나 됐나? 채권 비중이. 근데 요새는 한5% 비중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조금 더살 예정이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물가 연동 채권을 조금 더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것 때문은 아닌데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찝찝하단 말이야. 아우 찝찝해. 쌍봉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약간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금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유 찝찝합니다 이거. 근데 뭐 저야 워낙 뭐 무너지든 말든 가지고 갈 거니까 상관없지만 말은 상관없다고 하지만 배당 안 나오면 좀 속쓰리긴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잘 눈여겨보시고 혹시나 좀 찝찝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늘려놓는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것들 어떤 하락장이 왔을 때, 좀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낮출 거잖아요. 그때 좀 이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놓으시는 건 어떨까? 또는 지금 이제 그 고정금리, 은행 금리를 많이 주니까 빼서 현금으로 상품에 넣어놓기나 겁난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조금 파켓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애플이 조금 폭락한 김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쌍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딱 여기서 꺾여요. 이렇게 올라가서 꺾이든가. 그럼 아 여기 뚫어서 이제 바닥으로 지지하고 날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여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IT 버블이 왜 하필이면 내 생에 터지지?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한테 열린 결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